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빅벙커를 찾아주신 새로운 예산 감시위원이 계셔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만나 뵙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일정까지 크게 틀어서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의 미래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 늦은 일이기도 해서 일정을 바꾸면서 왔습니다. 네. 100년 정도 늦었다. 와, 이거 아직 저 오늘 저 힌트도 드려야 되고 얘기를 시작을 슬슬 끌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훅 들어오는데요. 오늘 예산을 또 어떤 예산을 추적하게 될지 여러분도 확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우선 공개해 주시죠. 잠깐, 이게 느낌이 왜 이래요? 아, 잠깐만, 왜 숫자가 제가 대충 가지고 이게 거 아닌가요? 길게 나오게 되는데 왜 영? 야, 영원입니다, 영원. 자, 햇수로 벌써 4년째 빅벙커를 지금 접어들었어요. 네. 오고 있는데 예산이 영원인 거는 처음인데. 고장난 건 줄 알았어요. 네? 숫자 나오다 고장난 건 줄 알았어요. 예. 아, 영원이구나. 자, 대체 이렇게만 해갖고는 오늘의 예산이 왜 영원인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고. 네. 자, 네 분의 이제 힌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도입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주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주거 약자의 예산.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약간 살짝 네. 좀 울컥할뻔했어. 저 말씀. 집콕하기 어려운 아이들. 무관심, 무예산, 무정책. 3무네요. 3무. 자, 빅벙커 최초로 오늘의 예산 0원인데요. 자, 과연 무슨 예산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빛 때문에 전부 다 나무가 뜯기고 떨어지고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구멍 났는데 저런 데서 곰팡이도 많고 또 애들은 계속 다치고. 거실에 저랑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 자죠. 구부리고 자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면 그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근데 이 집에 아이가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느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딱히 주거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랬던 거는 없었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 주거라기보다 그냥 저소득 가정 주거비 뭐 이런 지원 정도였겠죠. 아동들에 대한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고민을 한 적은 없었고요. 정책적으로 아동 주거만 별도로 해가지고 뭘 한다 이럴지는 않거든요.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적인 가치로만 상품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으로 아동이 직접적인 당사자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실 뒤로 조금 밀려나는. 네, 오늘의 주제는 아동 주거 빈곤입니다. 이 각각의 단어들만으로 얘기하면 뭐 익숙한 단어들인데 아동 주거 빈곤이라고 하니 이 말 자체도 낯설고 또 화면도 낯섭니다. 예, 저렇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이게 왜 최은영 소장님 우리가 이 상황을 왜 이제야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정책 사각지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거 정책에는 아동이 없고 아동 정책에는 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00년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헌법에 1919년에 이미 아동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와서야 이제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이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영원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 빈곤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집이 좁거나 방이 없거나 혹은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를 아직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도 아닌 집에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상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아동들의 문제를 그 합해서 주거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아, 참 뭐 화면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나 봤을 법한 화장실의 형태가 지금도 있었고 사실 저희 세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고요. 근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안 그러겠지라고 저 자신도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면 정말 더욱더 우리 저 아동 주거 빈곤이라는 이 말이 더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 같고 멀리 외국의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거든요. 실제 정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데 정말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저희가 이야기 꺼내는 것마저도 이 시점마저도 네. 매우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왜 이제서야 우리가 이 아동 주거 빈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표가 없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네. 그리고 아마도 아동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모의 보호가 첫 번째 뭐 의무이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나. 부모들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네. 자 오늘 얘기를 뭐 쭉 나눠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신랄하고 더 자세하게 오늘은 좀 아프게 얘기를 다 꺼내놓고 나눠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면은 당연히 정책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예산이 0원이라는 말이죠.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를 못 내고 무엇보다도 투표권이 없다라는 게 정말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그 최근에 주거 정책은 굉장히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신혼부부에 굉장히 정책이 집중되고 있고 그 아이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고 이제 그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을 우리 아이, 자식은 사랑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키워야 하는 아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빅펑커를 쭉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거 한 가지가 있죠. 관심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관심 있는 곳에 예산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심을 또 다 같이 불러일으켜보죠. 뭐. 자 지금까지 말로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아동 주거 빈곤의 현실이 어떤지를 예,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전에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좀 많이 내려앉았는데 이제 애들 지나다닐 때 좀 많이 불편하긴 하고 천장도 비 때문에 전부 다 나무가 뜯기고 떨어지고 보시다시피 불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좀 안 보여서 애들 손에 후레쉬 들고 가거나 뭐.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책 같은 거 하고 이런 걸로 대충 꽂아놓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대충 신랑이 지금 막아놨거든요. 애들 하도 뛰어가다가 빠지고 막 그래서 펴놓고 있거든요. 그 세탁기 뒤쪽에다가
어머나. 괜찮아. 또 보셔, 빵꾸 난 데가 많아가지고 애들 한 번씩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다치는 것도 좀 있고, 건강은 아무래도 환경상 안 좋으니까 곰팡이도 많고, 또 일단은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구멍 났는데 저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 혹시 잘 때 먼저 귀 쪽으로 들어갈까 봐서 지금 겁나갖고 지금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밤에.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일나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 수리기사 몇 명 불러봤는데 전부 다 집 다 뜯어내야 된다 하고 몇 천만 원 든다 하고 몇 백만 원 든다 하니까 수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또 집주인한테 얘기해봤자 해주지도 않을 거고. 제가 큰 소리 치기에는 애들이 많은데 솔직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노가다를 했는데, 노가다 하면서 이제 톱으로 다리를 잘랐어요. 요 인대 쪽을. 거기를 자르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다리가 뭐 심하게 떨리면서 여기저기 병원 다 가봤는데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이 새니까 이게 당장 제가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애들은 계속 다치고 나무는 계속 떨어져서 애들 머리 다치고 막 이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동사무소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환절기로 인해서 뭐 피해 입은 거 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안 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해주신다는 것만 있으면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라도 생기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원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지원 받는 것 자체가 썩 좋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 안 되면 정말 희망이라도. 북구 쪽이었는데 컨테이너 박스처럼 된 집이었고 곰팡이가 슬었고 여전히 좀 누수가 심했던 가정이었고 그 아동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두 번째도 거기다 6인
가구였는데 보일러를 못 트니까 너무 추워서 집안에서 모닥불을 폈는데 거기서 불이 나버렸고 뭐 싱크대 다 타고 뭐 장판 다 타고 거기서 다 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해먹기는 너무 어렵고 해먹어도 그릇들을 씻을 공간이 없으니까 욕조에 다 그릇을 옮겨놓고 또 거기 물 받아서 씻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활용한 게 최신 자료가 2017년 자료였거든요. 좀 수면 위로 일단은 관심 밖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보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보는 시각도 각각 다르실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그래도 결국에는 뭐 생각이 좀 한 곳으로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보였던 그 IT 기기들도 이제 다 지금 이제 주잖아요. 애들 네. 그 원격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예. 근데 그나마 저 집은 이제 그 되나봐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 안 되는 안 되는 가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나 저게 저런 집인데도 컴퓨터는 있네 그러실 수 있는데 받아온 겁니다, 저거. 이게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이 어려운 환경을 견뎌가는 마치 성인, 꼬맹이들의 성인, 그러니까 작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VCR 보면서.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들춘 게 아니고요. 아동 1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뭐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아동기에 어린 나이에 어떤 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말문이 좀 막히는데요. 이 아동기의 집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일단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까 이제 계속 화면에서 나온 아이들을 보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다칠 뿐 아니라 저기 계속 그 물이 새고 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 같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기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건 지금 10명 중에 1명의 아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과거에는 어렵게 사는 것이 사회적 배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도 이렇게 살고 다른 친구도 이렇게 살거든요. 지금은 우리 집만 이런 거죠. 9명은 안 그렇고 우리 집만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집에 친구를 데려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집이 안 좋다, 그냥 집이 낡았다, 저 집은 낡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욱 그렇죠. 아이들이 보통 평일에는 하루 한 13시간 정도, 그다음에 방학이나 주말 휴일에는 19시간 정도를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제 그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는 더 이제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그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네모나게 된대요. 그만큼 공간이 그 아이의 일생의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실감이 나는 말이었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민의 부모님도 뭐 집수리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돈이 일단 많이 들고 아이 아빠가 지금 다친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맞아요. 그 상황이에요. 이사 갈 수 있는 상편도 또 아닌 거고 결국엔 아이들은 또 저항경에 그냥 있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최소한의 어떤 도움을 줄 그런 정책들이 이제 없었다는 건데 그죠? 지금 방금 우리 대구의 현민이네 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 집 고쳐주기에 이 현민이 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쾌활하고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 공간이 어떤 아이들이 안정적인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참 문제 요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현민이네는 어떤 민간단체든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우리 제일 위에 큰 그 장녀하고 또 바로 밑에 사춘기의 우리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작더라도 독립된 그런 좀 방이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거빈곤 아동을 가보면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아이들이 밝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좁은 공간에 살면서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 간 불화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혐민이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리를 한 결과물이 또 온전히 혐민이네 가정에게 좀 길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였으면 꼭 좋겠고. 지자체에서 해야죠. 시민단체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긴급하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혐민이네 경우 들여다보고 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놀란 게 그거거든요. 10명 중 1명이라는 얘기.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얘기. 그거를 이게 실제 한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전국적으로 94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주거빈곤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네. 그러니까 방이 없거나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좁거나 혹은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욕실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재래식이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빈곤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네. 100만에 가깝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한 10% 정도는 뭐 컨테이너하우스, 뭐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이제 그게 참 문제인데요. 우리가 집에 사는 아동의 주거빈곤은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집도 아닌 곳,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나 상가, 그다음에 축사를 개조해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시원에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동이 수가 늘어난다는 게 오히려 이거는 문제죠. 우리가 특히 이거를 주택이외의 거처라고 하는데요. 그 통계적인 용어로는 이 그 가구 수가 2010년에 13만 가구에서 2015년에 39만 가구로 늘었거든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집도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문제를 사회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은 그 주거 이외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우 박사님.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지역 얘기로 들어와 볼게요. 대구만으로 해서 좁혀서. 네, 먼저 대구만 좀 알아볼까요? 네, 주거 환경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이 대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실제 특강역시 중에서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주거빈곤 아동 비율이 다섯 번째로 뭐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인구로 보면 약 3만 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800명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있다고 하네요. 네. 결국에 여기도 비율은 그대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또 10분의 1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현실인 건데 뭐 순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인구수로 보니까 3만 명 자체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대구시 안에서 유독 많은 지역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서구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시 서구 빈곤 아동 비율이 13.7%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데가 수성구인데요. 수성구랑 비교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대구 서구청이 아동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자체가 원도심 지역으로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우리 주거 취약 아동들 그 수치도 좀 높게 나오는데요. 현민의 집이 여기 서구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대구시에 당연히 그 주거에 대한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뭐 저기 영원이라고 했으니 물어보나 마나긴 한데 아동을 우선으로 한 주거 예산은 없는 그렇죠. 아동 주거에 대한 정확한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 부서는 따로 있고 또 주거는 주택과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아동 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 가면 저쪽 가라고 저쪽 가면 이쪽 가라는데 그나마 우리 대구시가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급여 또 오래된 공공주택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집수리 사업 이런 예산을 제가 다 한번 모아보니까 약 441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우리 저소득계층 그럼 거기에는 물론 이런 아동이 포함된 가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동 주거 취약한 아동을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은 사실 전무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연이 뭐 낙수 효과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는 귀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아마 아동을 위한 뭐랄까요? 전용 예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어떤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냐면 아니 그렇다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이렇게 노쇠한 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분량의 주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그럼 아동들을 주게 되면은 이 또 이 뭔가 편차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한된 저거에서 서로 뺏어먹기 하듯이 하자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 아동을 이제는 항목에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추가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그 우선순위 항목에 아동은 없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있던 걸 뺏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근데 아동도 특별한 배려를 받고 사회 정책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거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예. 그렇다면 부산의 또 아동 주거 현실은 어떨는지 부산 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자, 현장으로 빅벙커가 가봤습니다. 보시죠.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면 온라인 수업까지 하면 한 적어도 16시간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조그마한 방에 아버지가 자시고 거실에 저랑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 자서 구부리고 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면 네, 보탤만할 것 같은데 크면은 더 좁아지겠죠. 저희 누나가 여기서 좁게 잘 거야. 차라리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자보겠다면서 베란다에 나갔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저 그냥 거기서 쭉 살았어요. 태어나서? 네, 태어나서. 제가 봤을 땐 첫 걸음마다 거기서 뗐을 거예요. 아마. 액상 산 지 한 반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한 4개월 됐나?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엎드려서 공부했어요. 일단 제 방이 없다 보니까 다들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느낌? 예. 그냥 빨리 성인돼서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있고 있죠. 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냥 제가 신발 만드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긴 하네요. 예. 신발 만드는? 네, 그런 쪽으로. 수급비가 사실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은 없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집을 이사를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이사 비용 자체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옮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옮겨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크잖아요. 집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금은 이제 집값이 더 올라서 더 힘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고. 승한의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달 14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방이 나왔다. 싱크대와 변기까지 거리는 겨우 2m 남짓이다. 가림막도 없다.
남자아이 셋과 엄마가 살기엔 너무나 좁았다. 고심 끝에 엄마는 두 형을 복지시설로 보냈다. 제가 취재를 갔을 당시에 다 태풍이 한번 왔거나 아니면 폭우가 쏟아진 직후였거든요. 그 저기 영도구의 승한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이미 2층은 천정이 무너져서 태풍 때문에 천정이 무너지면서 살던 분이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이제 승아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1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입구까지 차서 집 안에까지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다음 강서구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공용 화장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또 여름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여자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 집 아이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근처에 새로 생긴 공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도 있었어요. 사실 뭐 창고를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바닥도 없었고 바닥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시멘트 그냥 바닥이었어요. 이게 동구 삼복도로에 살고 있는 정현이 집인데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였는데 이 집에 총 아이가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할 당시에 한 명은 중학생이었고 두 명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제 첫째한테 이 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불편하냐라고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약간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집이 애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 한마디에 이제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이 아마 아동 친화도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동 친화도시라는 이름을 내걸 만큼 정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느냐 혹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왕 아동 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면 그러니까 빈곤 아동 혹은 뭐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히자면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으로서는 아동 주거에 대한 전용 정책이나 예산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산 투여가 아동 따로, 빈곤 따로, 주거 따로 이렇게 칸막이 행정으로 돼 있는데 아동이 최우선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그럼 결국은 정책도 0이고 예산도 0이라는 거죠.